연병소서 여도에 공원 시장에서 파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약을 쳤겠죠. 이렇다는 사람이잖아. 그때 친척이 잘 사면 남이 잘 살면은 배 아프니 안 아프니 이랬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 딱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 쳐야 돼. 남이 잘 되는 걸 보기 싫어하고 있잖아. 아니라니까. 약 쳤으니까 맛있지. 그냥 해서 똑같은 옥수수인데 왜 고집만 그게 맛있어? 거기다 뭐 했으니까 맛있지. 그 집에 있잖아, 옥수 종자가 좋다. 고집의 맛. 응, 그 사람들 있잖아, 어? 전문 이거 하는 집이고, 그 우리 집 가게에 있는 이모도 알고 있더라. 우리 가게에 있는 이모.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밭이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알아. 종자, 종자. 우리 가게 이모, 눈알이 돌아가는 거 보셔. 남이 어째 잘 된다면은, 그게 그렇게 배워. 아니, 옥수는 개면은 말 옥수 씹고 있지. 너네 한국에 옥수 맛없다. 연변이 옥수가 맛있다. 종자가 맛있기 때문에. 그럼 연면옥수수 마시면 다 마셔줘야지. 왜 고지만 마시냐고. 종자 다르제? 씹는 종자가. 배추 다 똑같은 거 아니? 한국에 배추는 중간 이야기 없어서 생기지만은, 어? 중국이 다른데 배추는 이게, 아니, 울퉁불퉁하게 생겼다고. 아, 정말야. 연계석 나는 이해 못하겠다. 옥수수지 온지 맛있고 온지 맛있다. 그럼 거기다가 옥수수 그 맛있는 거뭐향뭐 그 했겠지. 사람이 키우는 종자가 다르다고. 종재, 자, 종재라는 게나 무슨 맛보자. 말인지 난 아니? 나 종재. 맛볼게. 어째 말을 듣지 않니? 종자 뭔지 아니? 종자가 딱 입에 딱 뭔지. 댈 때, 딱 무엇은 아, 말이 없어. 옥수수 딱이뭐그 무슨 뭐지라 그거 뭐라죠? 그 뭐죠? 사카린이라 그러나? 당신 옥수수 원맛을 알아? 당신 알아요. 네가 옥수수가 옥수수 알아? 맛이지. 응? 네가 어렸을 때 먹던 옥수가 이제 다 약철이한 옥수였어. 옥수수 삶을 때 옥수수 그 물에다가 좀 진하게 하는 거 있어요. 옥수수 향신료 이런 거. 옥수수 밭에 설탕 뿌렸어. 그게 아니라 삶을 때 삶는 그 물에다가 있잖아요. 이 살짝 이 가루 푸는 게 있다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 이 사람 알면서 또 모른다 이른다. 알아 몰라요? 난 집에서 옥수수 사 먹을 때 짱, 물 뿌려 본 적이 없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먹던 거 옥수수는 짱, 우리 엄마 그냥 삶는데도 짱, 욕 맛있다, 달고. 됐니? 됐니? 아니, 파는 사람들이 옥수수 삶을 때 물에다가 뭐 이렇게 가루 뿌리는 거 알아 몰라요? 본적 있어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없다. 넌본적 있니? 난 있어요. 어디서 봤는데? 도인에서. 몇몇 사람이 삼대요, 옥수수는? 난 모르죠. 있어요. 아시는 분 있죠? 그 옥수수 삶다 그 물에다가 이 가루 이게 스프처럼 이 타는 거 있다니까? 그러면 옥수수 향이 쫙 진하게 있다니까? 한국에는 설탕 대신 넣는 게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와, 있다잖아요. 있다니까? 걔 옥수수, 한국 거는 왜 브랜드도 맛없니 그래요? 사칼 넣어요. 두분 동갑이신가요? 어딜 봐서 동갑이 돼 보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동갑입니다. 유수가를 넣어요. 사칼. 유수가라는 게 사칼이잖아 약간. 넣는다니까. 그 넣어야 맛있다니까. 근데 설탕 넣고 이렇게 보니까 끓일 날에는 잖아. 내가 봤을 때 만약에 단맛을 이렇게 원해서 했다면 그게 만약에 사카린 맛은 왜냐면 설탕은 안 넣거든. 설탕 왜안 넣는지 아나? 진득진득해지거든 이게. 그러면 사카린 수유가 있는데 추가 넣고 삶아요. 봐요, 뭐 넣는다니까. 안 해, 시청자 여러분. 찐우매님, 연기래도 탄다니까요. 그거 살짝 탄다니까요. 살짝 타서 먹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모르네. 다 그거 먹어 커가지고 그 맛인데, 여기가 맛있어서 그렇다, 이거. 그걸 먹어서 컸다고? 넣었다니까, 그때. 우리 집에 삶을 때는 나는 우리 집에 넌 집에 넌 옥수수 다 밖에 거 사다 먹었니? 넌 집에 삶아 먹지 않니? 우린 삶아 먹을 때도 있었다고 나도 어릴 때 집에서. 집에서 삶아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삶아 그래서 당신에게 먹었어요. 슈가만 먹고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뉴스가. 어머니는 안 넣었지. 우리 어머니 잘하면 넣을 수도 있다. 맛있게 하기 위해서.
네가 뉴스가 먹고 자랐어. 난 뉴스가 먹고 안 자랐어. 시카고 사카린하고 빨갛다. 뉴스카는 달라요. 다르다네요. 사카러워요. 사카린은 인공조미료이고 뉴스카는 포도당. 뭐 어쨌든 비슷하네요. 어쨌든 뭐 사카린은 좀더 싸겠네요. 뉴스카가 좀 비싸겠네. 매도는 안 하더라고요. 맨 옥수수 삶으면 달지 않아요. 봐요, 말씀하시잖아요. 넣는다니까. 당신 모르게 어릴 때 어머니가 넣었다니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야, 아이 넣었다는데 왜 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게. 물어보게 한번. 엄마 넣는가, 주무시는데 모르는가. 뭘또 전화해요? 아, 열받는데. 우리 엄마 자꾸 넣었다고. 너네 엄마 넣었겠지. 장모님도 넣었어요. 당신 모르는 거예요, 어머님이 머려서. 넣었겠지. 우리 엄마 나이 넣었다지. 시청자 여러분 넣었다고 하잖아, 지금. 다들. 아, 진짜 나이 넣었겠지. 우리 나이 넣었다고. 넣었는데 당신은 모른다고. 우리 와, 엄마가 아이 답답하다, 진짜. 넣었다고.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할 때부터 있죠. 사카린이란 거는 있죠. 어렸을 때부터 사카린이란 거안 먹었어. 왜 내가 언제 아니 사카린이 왜 쌀 먹었는지 아나? 사카린은 어떨 때 넣은지 알지? 그 뻥튀기 할때 사카린 넣었거든. 그 많이 넣어서 그래요. 조금 넣으면 또 달라요. 한국엔 찰나 옥수수 없어요. 있습니다. 촌에 가면 있습니다. 저렸을 때안 넣었어요. 우리 집 앞에 밭이 있어서 그냥 뜯어서 바로 넣었어요. 근데 중국 옥수수는 자체가 좀 달아요. 그 중국 아니라니까, 옥수수가 아니라 아예 진현미님. 할머니가 넣었다니까. 그게 태밍입니다. 태밍이 그게 태밍이고 우리 지금 여기 연변에 그잘 옥수수하고 다르단데. 진현미님 모르게 할머니가 넣었다니까요. 아이 넣었다는데. 넣었다고 아니, 그래. 다 아이 속아가지고 바보처럼. 할머니가 넣었다니까. 넣었다는. 아, 정말. 넣었어요. 넣었습니다. 몰래 넣었습니다. 안볼때 넣어요. 야, 심파벽 때문에 수입 넣었다니까요. 지금 거짓말 하지 마.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60대, 70대 시청자분 계시나요? 옥수수 삶을 때 넣었죠? 저희 외할머니는 겨울에 삶은 옥수수에 사카린 넣었어요. 봐요, 넣는다니까요. 몰래 넣는다니까. 안볼때 넣는다니까. 찰옥수수 있잖아요, 찰옥수수. 찰옥수수는 그냥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넣는 집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무조건 다 넣는 건 아니고, 넣는다고요. 맛있게 먹은 죄는 넣었다고요. 맛있게 먹은 죄는 넣었다고요. 내 살이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전 생각해. 바로 옆에서 봤는데 안 넣었어요. 아, 넣었다니까 진짜 우기네, 지범님. 아, 진짜. 또 바로 옆에서 계속 치기 봤대. 나도 봤다, 왜? 잠깐 화장실 갔다 와할때 그래 몰래 싹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공원 출장에 파는 그 옥수수 넣었다니까. 몸 정말 태생이 안 좋아, 너. 냄새 맡아보면 딱 냄새 난다니까. 당신 사칼 먹고 자라나니까 그렇겠지. 사칼만 먹고 자라서. 진짜. 당신 사칼만 먹고 자라 사칼 냄새 맡으면 알겠지. 그러면 사칼 넣었다 하자 그래. 걔 넣은 사칼 냄새를 넣은 사칼 먹고 자란 거야 그냥. 어릴 때 아, 사카린이 우리는 진짜. 짱이었어요. 웃기고 있네. 당신 어릴 때 사칼 먹고 내 어릴 때 사칼 안 먹었다고 우리는. 봐요, 이 세상님 아시네. 근데 넣으면 확실히 맛이 더 있는데. 봐요, 아시다니까. 맞다니까. 정확하십니다. 정확히 아시네. 저 넣어야 아까 맛있다는 거 정확히 선생님이 알고 그한 계시네. 10살 차이 난단 말인데. 그래서 볼라레는 잠깐 그래서 잠깐 분명히 잠깐 우리 시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때 사칼린 먹는 시대고 우리는 설탕 먹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설탕 넣어 먹지 말라고 하자니까 설탕도. 봐요, 문은찬이 말씀하세요. 사카린을 옥수수에 넣어서 끓인 적을 예전에 연길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더구나 찰옥수수는 사카린을 넣어 익히면 맛이 있어요. 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분, 수고 오늘은 이제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옥수수에는 사카린 넣어야 맛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좋은 종자를 찾아가지고 진짜 맛있는 종자 찾아서 옥수수를 삶는 게 아니라 그냥 골고루 딱 있는 거딱 사가지고 사카린 살짝 넣어 먹으면 다 다르다고. 맛있으니까. 정제 다르다고. 정제가.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사카린 뿌려서 먹는 게더 맛있어요. 우리 늙으면 우리 애들 불쌍하다, 진짜. 적당히 뿌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티 나면 안 돼요. 살짝만 넣어서 원래 종자가 좋은 것처럼 살짝만 뿌려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정제가 달았는데, 진짜. 한국 옥수수는 진짜 옥수수 맛이 아니라 달달짭조름 맛이었어요. 진짜 맛없어요. 한국의 맛이 한국의 찰나 옥수수 먹어보셨어요?
이 옥수수 중간에 까만 거 있고 하얀 거 있고 까만 거 있고 하얀 거 있고 이런 찰 옥수수 먹어봤어요. 그게 변경된 종자다 그게. 한국엔 그게 찰 옥수수라고. 아니야. 그러는데. 그게 어느 때 한 번 있잖아. 그게 욕 많이 나왔는데 다 퇴퇴됐지. 왜냐면 그걸 아무리 키워도 있지. 새까만 옥수수였잖아 알지. 어느 때 그때 그 몇 년 사이 한 2, 3년 사이 많이 팔았지. 지금 없어졌잖아. 용종 사람들은 뭘 잘 몰라요. 그냥 지들 커뮤니티만 알지. 종재가 달랐어, 종재가. 근데 확실히 맛이 없어요, 한국 옥수수. 먹어봤는데 그냥 찰진 짭조름한 맛이었어요. 제대로 못 먹어봐서 그렇다니까요. 한국에 아니라 사칼로 쓴 사칼. 계속 맛있구나. 한국 옥수수 사칼로 사칼. 시간 되실 때 옥수수 사가지고요. 사칼인 티 안 나게 살짝만 넣고 해보세요. 종재가 달라져 보입니다. 자, 시청자분 얼른 댓글 항상 많이 남겨주시고요. 고집은 정말. 바이바이. 잘 자요.